매실나무는 장미과에 속하며 매화나무라고도 한다. 꽃은 3-4월에 잎이 나기 전에 피고 열매는 6-7월에 동그랗게 익는다. 열매를 매실이라 하며 가공 방법별로 부르는 이름 중에 오매는 덜 익은 청매의 껍질, 실을 벗긴 뒤 짚풀 연기에 그을려 햇빛에 말려 검게 변한 것으로 다마귀처럼 다맣다고 해서 오매란 이름이 붙었다. 가래를 사귀고 구토, 갈증, 이질, 술독을 풀어주는 한약재로 널리 쓰인다. 금매는 청매를 증기로 찐 뒤 말린 것으로 술 담그는 데 주로 이용된다. 백매는 청매를 묽은 소금물에 하룻밤 절인 뒤 햇볕에 말린 것으로 입 냄새 제거에 유용하다. 청매는 6월 중순 7월 초순에 딴 매실로 과육이 단단하며 색깔이 파랗다. 황매는 7월 중순에 딴 노란색의 매실이다.